지금 저는 나트랑에 와 있어요. 4일 간격으로 두 번째 온 건데 일단 약을 먼저 먹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는 공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링거보다 뭐 더 오래가요 이러면서 옛날에 공항 영양제로 많이 유명했던? 검색해봤는데 고함량 아르기닌이더라고요. 저번 나트랑 여행 올 때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애기 딸기 감기약 맛이 나는데 이거 하나에 5,000원이에요. 공항에서 사면은 10만원어치 사면 8만원에 할인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샀어요. 그거랑 뭐 요거 닥터비전스 칼슘, 아침에는 비타민 먹었고 점심때는 칼슘 먹고 저녁에는 철분, 오메가도 먹고 비키니 입을 때는 차전자피 무조건 먹어야 돼. 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요거 아까 입술에 붙였다가 이제 떼서 목에도 붙였는데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샘플을 보내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면서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요즘에 재밌는 것들을 많이 써보고 있어요. 일단 패드를 얼굴에 좀 붙여놓고 렌즈를 낍시다. 찹쌀 패드라고 짓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대요. 식약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있어서. 왜냐면 찰떡이 패드, 찹쌀떡 패드 이게 완전 딱인 게 요 동그란 애를 이렇게 쭉 찹쌀떡처럼 늘려서 얼굴에 딱 붙으면 딱 붙거든요. 찹쌀떡 뭔가 딱 그 순둥방둥한 느낌의 컨셉을 넣고 싶은데 안 된다네요. 저번 나트랑 왔을 때 피부톤이 2톤 다운됐어요. 얼굴이 되게 탔네? 이러고 갔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얘를 평소처럼 이렇게 얹어놓고 많이 탔다 진정시켜야지 했는데 이게 10분 뒤에 떼고 스킨케어를 하는데 때처럼 뭐가 밀리는 거라서 뭐지 했는데 피부가 타면서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근데 얼굴에 그대로 있었던 거야. 벗겨지려고 얘를 올려놨더니 그 올려놓은 곳만 순하게 때처럼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사진을 땡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 에이스솔루션 측에서 얘는 모공도 비워주고 각질도 순하게 제거해주는데 진정도 너무 잘 된다. 근데 저는 이 3박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딱 타이틀만 봐도 조금 자극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얘 굉장히 순하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태닝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다 확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술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제 이거는 좀 썰이 있는데 잠을 한 숨도 못 잤어요. 어제 도착해서 일단 얘를 떼고 모공을 한번 비워주고 제가 신상 제품들을 많이 챙겨왔어요. BM님이 무지개맨션 블러셔 정 컬러 리뷰해달라고 했는데 가지고는 왔는데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 요 샬롯 틸버리 블러셔도 갖고 오고 발렌티노, 제가 발렌티노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샤넬 립도 몇 개 갖고 왔어요. 케이스 진짜 예쁘다. 이렇게 보면 작은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끈인 것 같아요. 가방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메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가방으로 조그만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다. 왜 속상하지? 너무 예뻐서 속상한데? 일단 렌즈를 먼저 낄게요. 해외 직구로 렌즈를 진짜 많이 샀는데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해보고 예쁜 걸로 합시다. 자외선 차단제 겸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를 얇게 깔아줄게요. 얘는 피카소 스파츌라. 제가 4일 전에 여기를 왔다가 다시 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있었어요. 제가 자외선 차단제 웬만하면 잘 안 바르거든요. 트러블이 올라와서. 근데 에뛰드 제품 쓰고 트러블이 안 올라와서 요즘에는 꾸준히 바르다가 자외선 차단제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써보고 있어요. 얘는 베이스 기능이 같이 있는 UV 프로텍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엄청 큰 일본 유명한 쇼핑몰에서 메이크업 시연을 하게 됐어요.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고 일본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의상도 준비해야 되고 베트남도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고 태국인가 대만 거기도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기 전에 힐링을 하자 하면서 와인을 마시다 갑자기 혼자 예약을 하게 됐어요. 써니님 영상을 봤어요. 요즘에는 순서를 좀 거꾸로 한다고 미국 MZ 친구들이 저도 도전해보려고 지금 완전 도전하는 거거든요. 로프 235 쿠션 쉐이딩을 먼저 하고 근데 크림 제형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틱톡이나 인스타 쇼츠 해외 친구들 봐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오기 전에 환전을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볼 일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짐을 10분 만에 따따따따따 하면서 싸고 식은땀 뻘뻘 흘리고 막 이러면서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굉장히 오래 연착돼가지고 가서 엄청 기다렸어요. 다행이죠, 안 늦어서. 그래서 일단 로밍 센터에 가서 그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호라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카드를 딱 두 개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 카드에 연결된 통장에 돈이 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4일 전에 나트랑에서 남겨온 100달러가 있었어요. 딱 그 100달러를 들고
여기 온 거죠. 환전하고 공항에 서 있는 택시를 그냥 탔어요. 20달러 주면 된대요. 나 달러 없다. 베트남 돈밖에 없다. 베트남 돈으로 알려달라 이랬는데 베트남 돈으로 가격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더니 20달러를 달래요, 계속. 어? 20달러? No! 너무 비싸. 근데 자꾸 멀대. 내가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리조트를 알고 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실랑이를 했어. 근데 택시기사가 10만 동을 꺼내더니 내 지갑에 있는 걸 보고 이거 주면 내가 너 10만 동 주면 돼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제가 너무 애용하고 있는 컨실러죠. 그래 뭐 알아서 잘 해줬겠지 하고 뭔가 좀 계속 찝찝한 거야. 이제 내려가지고 숙소 들어와서 계산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저한테 20달러를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60만 동을 가져왔어요. 그 60만 동이 25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더 준 거죠. 얘는 다이소 퍼프예요. 조그만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가뜩이나 지금 환전도 조금밖에 못했는데 두 배 정도의 가격을 주고 여기가 14,000원, 15,000원이면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국 돈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야. 알고 있었는데도 당했다는 거. 거기 우리 타비가 젤라또예요. 타비가 언니 꽃기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꽃기가 다리가 되게 짧은데 막 공격 막 하려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호텔에 왔어요. 한 새벽 1시쯤 됐어요. 저번에 갔던 호텔이랑 다른 데로 온 게 촬영도 하고 있고 제품 사진도 찍고 막 이것저것 또 하고 있긴 하지만 나는 무조건 이번에 힐링을 하고 가겠다 이러고 온 거라서 저번에 갔던 숙소보다 규모가 조금 작지만 예쁘고 좀 트렌디한 그런 리조트를 찾아서 왔어요. 여기 리조트가 작년에 오픈을 했대요. 룰루랄라 하고 딱 도착하자마자 룸이 너무 예쁜 거야. 딱 내가 원하던 혼자 정신없지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넓은데 뭔가 탁 트여 있고 가든 뷰로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 새집 냄새, 아파트 처음 입주했을 때 그 냄새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으려니까 방충망이 없어. 일단은 짐을 풀자. 그래 괜찮아 하고 짐을 막 풀었어요. 2시간 정도 풀었단 말이에요. 3시, 4시쯤 저만의 시간이 온 거죠. 근데 4시부터 이제 자야 될 것 같은 거야. 누웠어. 근데 인스타를 보다가 또 잠을 못 잔 거야. 6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조식 8시에 먹고 요가할까 하면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드르르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시부터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좀 일찍 조식을 먹으러 가서 조식을 먹고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드르르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저희 직원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메일을 여기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매니저님이 방 옮겨줄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건물 말고 빌라로 가면 소음이 안 날 거다. 리조트 안에 공사하는 게 이렇게 뭐가 연결돼가지고 그 소음이 다 올라왔던 거예요. 빌라에는 그 소음이 안 나니까 빌라로 가자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룸을 옮긴 거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데로 옮겨주셔서 제가 계속 땡큐 땡큐 약간 그랬습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해외 나오면 짐을 엄청 많이 챙겨와요. 아 얘는 하트퍼센트에서 나오는 도트온 무드 젤 아이라이너 펜슬 라이트 베이지예요. 라이트 베이지 03번 컬러. 꾸쉘은 딱 바르면 픽싱이 되는데 얘는 좀 크림 블러셔처럼 이렇게 블렌딩이 잘 되는 친구여가지고 이 밑에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주름 끼임도 덜하고 건조한 느낌도 없고 해서 그래서 어제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된 김에 조금 쉬자 하고 태닝하면서 칵테일을 두 잔 시켜서 마셨는데 완전 만취를 해가지고 인스타에 주저블 엄청 떨어놨더라고요. 그래 왕창 마시고 차라리 태닝하면서 자자 이러면서 그 개념으로 간 건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오셔가지고 방이 준비됐다 빨리 와라 해가지고 못 자고 만취 상태로 해롱거리면서 방을 정리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방을 옮겼고 하여간 지금 이 영상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요약을 하자면 택시비를 깎았어야 되는데 더 줬다 부르는 거보다. 그리고 와가지고 우당탕탕 해가지고 방을 바꿨다. 여기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여긴 많이 오더라고요. 전에 갔던 리조트는 아기들 노는 데도 있긴 한데 여기는 딱 구분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튜브 딱 끼고 놀기 좋은 사이즈여서 로아랑 한 번 더 오려고요. 그런 거 보면 로아밖에 생각이 안 나요. 혁이님도 생각이 나긴 하지만 베이스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아 근데 여기 제가 트러블이 엄청 진해졌어요. 이 메이크업이 피부 좋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인데 저같이 이렇게 트러블 흉터 있고 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커버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태닝도 더 해야 되고 좀 많이 타긴 했는데
더 해야 돼요, 더. 이번 주 주말에 젤라또들을 만날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딥하고 그런 멋있는 젤라로 탁 나타나고 싶어서 이 케이스 컬러 있죠? 이 그대로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랑 컬러감 맞추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얘가 돌려서 온, 오프를 하고 닫아야 돼요. 근데 이걸 깜빡했다 했을 때 이게 눌리면은 쫙 나오겠죠? 그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씁시다. 눈 아래도 이거 썼으니까 이런 컬러예요. 코 끝이랑 여기도 살짝, 또 끝도 살짝, 관자놀이도 살짝. 색깔 진짜 예쁘다. 어두운 피부이신 분들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쁘겠다. 끝, 코끝. 이 위치 컬러를 이 남아있는 잔량으로 살살살 쳐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얘는 아나스타샤. 조금 채워줄게요. 이런 비어있는 부분들 결을 살려줄 거기 때문에. 오기 전에는 이것도 촬영하고 저것도 촬영하고 릴스 두 개 찍고 메이크업 영상 두 개 찍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하루가 꼬여버리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이거 찍고 리조트에서 입을 만한 예쁜 원피스 하울 같은 영상을 하나 또 찍을 거예요. 이거는 라카 브로카라. 결을 살려서. 저번에 왔을 때 먹었던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있겠지 하고 왔는데 조식에 없는 거예요. 그게 롱안이라고. 용의 눈을 닮아서 롱간. 아, 롱간. 롱간. 용안. 너무 먹고 싶은데 혼자 시내에 나가기에 시간도 너무 늦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과일을 얼마 이상 시키고 금액을 추가하면 심부름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브론저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음영감을 줄게요. 입술산 위에도, 코 밑에도 음영을 살짝 줄게요. 그리고 아까 썼던 치크를, 중요한 건 그렇게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촬영하고 이것저것 촬영하고 내일 아침에 또 제품 촬영하고 가야 돼요. 일하러 온 거죠. 요 썼던 브론저, 요 컬러, 요 컬러, 음영을 한번 주고. 이 브러쉬는 필리밀리 551번이에요. 눈 밑에 애교에도 음영을 주고 그렇게 어제 잠을 못 자는 저를 발견하고 이번 여행에서 이제 혼자 여행은 아니다 친구라도 같이 오자 약간 이렇게 바뀌었어. 이 어두운 컬러 얘를 한 번 더 음영을 줄게요. 아, 배달 얘기했었구나. 과일이 3만 원에 엄청 많이 배달이 됩니다. 사진 띵 띄워드릴게요. 띵. 한국이었으면 맨날 먹었을 텐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 요 컬러로 살짝 볼터치 밑에 명암을 줄게요. 근데 또 진짜 단순한 게 뭐냐면 과일을 시켰는데 그게 3만 원밖에 안 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다시 기분 좋은 젤라가 되었습니다. 눈 앞머리를 밝혀줄게요. 얘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린넨. 눈 앞머리 조그만 브러쉬로 살짝 풀어줍니다. 너무 띡 그려만 놓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그리고 콧대, 코끝 빔을 확 넣어줬어요. 이 하트 퍼센트 애교살을 살짝만 만들어줄게요. 빔 줬던 애를 애교살 가운데 쪽에만 살짝 올려줍니다. 아래 손 안 그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손톱으로 파우더를 먼저 살짝 올려놓고 가루 파우더는 다크서클 가려놓은 거 위에 올려놓으면 빛을 반사시켜가지고 조금 더 커버될 수 있게 해준다 막 이런 방법들이 많은데 밤에 후레쉬가 터지면 하얗게 티가 나요. 바른 부분만 좀 덜 털어내거나 사용이 미숙하신 분들은 밤에 후레쉬 테러를 맞을 수 있다는 거. 또 파우더 처리 안 한 원래 내 피부가 광나는 그런 메이크업이 유행이어서 파우더 처리 안 하려고 했지만 안 하면 나가서 다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픽서를 뿌려줄게요. 이거
수분감도 주면서 픽싱도 해주는 아이라인 그려줍시다. 트윙클팝에서 나오는 아이드로잉 젤 펜슬 라이너 02 딥 브라운. 이거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얇고 잘 그려지고 잘 안 번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이드를 살짝 잡고 점막을 슬슬슬슬 채워주면서 면봉으로 살살살 풀어줄게요. 너무 경계 빡 지지 않게. 또 그런 게 트렌드라고 하니. 눈꼬리는 아이 리프팅 되어 보이는 것처럼 점막 아래 끝에도 얄쌍하게 하고 이 꾸쉘 뒷트임 라인을 살짝 다 됐고 입술 색만 하면 될 것 같아. 요즘 또 축축한 게 유행이니까 얘는 롬앤 듀이풀 워터 틴트 13 커스터드 모브 컬러입니다. 조금 더 브라운기가 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금 더 광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지금. 촉촉하면 또 나 너무 이것만 써가지고 뭐 있는 줄 알겠어 사람들이. 살짝 입술을 지어내고 스트립 다운? 스트립 다운 컬러 이 라인을 따제가 오버립으로 따줬어요. 롬앤 립 아까 썼던 거 커스터드 모브 얘로 이런 중간에 핑크빛을 주고 사과밤을 립 브러쉬로 얘는 피카소 501번이에요. 우선 뷰러를 달궈서 컬링을 해주고 어제 제가 과일 픽업하러 가는데 정문까지 가야 돼요. 루비 안에까지 못 들어와서 배달이 버기를 불러서 타고 가는데 버기 운전해준 직원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베트남에 많은 친구들이 하얀 게 예쁘다고 생각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하얗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체감을 한 게 뭐냐면 저랑 저번에 같이 왔던 언니 있죠? 흰두부 같이 하얀데 길 막 가면은 예쁘다 예쁘다 하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얼마 안 됐잖아요. 갑자기 웜톤, 쿨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내 피부톤 잘 맞고 하이라이팅 잘 하는 게 더 내추럴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베트남에서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어두운 피부톤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화장할 수 있는 그 폭이 되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막 나는 일부러 태닝한다. 피부가 원래 하얀 분들은 태닝하기가 힘들어요. 더 오래 걸리고 썬번이 생길 수도 있고 껍질이 쉽게 까지고 이런데 저는 애초에 좀 어두운 피부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돌아다녀도 예쁘게 태닝이 되거든요. 그거를 넘어서서 밝은 피부톤으로 메이크업할 때도 톤 파괴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오히려 내 피부톤에 맞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매력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터전감도 많이 올라가고 베트남 친구들에게 제가 한번 또 잘 전파해볼게요. 아래 속눈썹도 쓱쓱쓱. 아 뭔가 2%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뭘까요? 일단 머리를 하고 옵시다. 뭔가 2% 많이 부족한 느낌이긴 하지만 아 나 이거 BM 친구가 꼭 찍어달라 그랬는데 불러서 꼭 찍어달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일단 준비를 하고 올게요 머리를. 자 머리 하고 왔고요. 악세사리도 주렁주렁 달았어요. 그럼 저는 예쁜 척 하러 가볼게요. 우리 젤라또!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소중해요. 알죠? 그럼 안녕!